오늘은 경상남도 함양군에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예쁜 전원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해당 주택의 면적은 약 666평의 부지로 아주 넓은 부지에 주택과 잘 가꾸어진 정원, 그리고 넓은 텃밭 등으로 구성됩니다. 땅 고르기 된 부지가 넓기 때문에 건축을 더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시기 좋은 면적입니다. 특히 주택 주변의 정원은 현 주인분께서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하나하나 마치 미술 작품을 만들듯이 돌을 쌓고 여러 가지 꽃들과 나무들을 심어서 나만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현재는 추운 겨울이라 아름다운 정원의 진짜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이곳에 봄이 되면 주택 주변으로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핀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의 서쪽으로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발을 담글 수도 있습니다.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계곡물이 흐르는 대자연 속에 아름다운 정원과 텃밭을 가꾸며 시골 생활하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지도를 통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웅평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지리산 국립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 약 10분 거리에 함양군청과 함양읍내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약 7분 거리에 함양IC가 있어서 교통도 편리한 위치입니다. 남쪽으로 약 20분 거리에 산청군이, 북쪽으로 약 20분 거리에 거창군, 그리고 서쪽으로 약 30분 거리에 남원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화장산 자락에 해발 100에서 200m 고지에 공기 좋고 깨끗하고 조용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 주변으로는 산들이 둘러싸고 있고 주택 옆쪽으로 깨끗한 개울물이 흘러내리며 계단식 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부지는 모두 666평의 면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필지의 지목은 대화답이고 약 451평의 면적으로 주택과 정원, 텃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필지의 지목은 답이고 약 72평입니다. 원래는 계곡 쪽으로 급경사지의 땅이었는데요. 현재는 성토 작업을 통해 평평하게 평탄화 작업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필지의 지목은 답이고 약 161평의 면적입니다. 현 주인분께서 이곳의 전망이 좋아서 집을 하나 더 지으려고 매매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또 하나의 필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해당 주택의 현 주인분께서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오랫동안 토지 소유주분을 수소문했지만 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해당 주택 현 주인분께서 현재 사용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주택의 진입로는 포장도로로 되어 있어서 출입하시는데 불편함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첫 번째 필지를 보시면
원래 옆에 토지와 같이 급경사로 되어 있었는데 비용을 들여 성토 작업을 통해 평평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어지는 동선으로 주택의 진입로가 나오고 진입로에서부터 시작하여 현 주인분께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꾸어 놓은 정원이 펼쳐집니다. 주택의 경계는 생 울타리와 돌담으로 구분되어 있고 주택의 서쪽으로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평 면적의 전원주택이 위치해 있으며 주택 뒤쪽으로는 창고와 별채가 따로 위치해 있어서 전원생활 하시면서도 공간 활용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현재는 겨울이라 정원에 만개한 꽃들을 볼 수 없지만 주인분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통해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 잠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는 여러 가지 화초들이 식재되어 있고 그 외에도 밤나무, 호두나무, 황도나무, 감나무, 앵두, 목련, 모과, 산수유, 대추나무, 양귀비 등의 유실수 및 조경수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주택이 위치한 필지 그리고 나머지 두 필지는 모두 도로를 접하고 있고 특히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폭이 넓어서 주차하실 수 있는 부지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기준으로 약 10분 거리에 함양 읍내가 있고 함양 읍내까지 가지 않으셔도 약 5분 정도 거리에 소독면 면소재지가 위치해 있어서 학교나 농협 하나로마트, 면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등의 생활 인프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은 지형상의 이유로 북동향을 바라보고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온 단열에 중점을 두고 건축하셨다고 합니다. 집 안쪽으로 우풍이 들어오지 않고 주택이지만 따뜻한 편이라고 합니다. 주택 주변으로 특별한 혐오시설 및 유해시설은 없지만 주택을 기준 서쪽으로 산 너머 마을의 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 너머에 위치했기 때문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택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약 300m 거리에 현재 운영 여부를 알 수 없는 우사가 한동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의 부동산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과 소하천구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발고도는 100에서 200m 내외의 지점이며 대지의 면적은 2203제곱미터, 약 666평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본체 기준으로 72제곱미터, 약 21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거실과 두 개의 방, 주방, 화장실 구성되며 그 외 외부로 마당과 창고, 정원, 넓은 텃밭 등으로 구성됩니다. 주택의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이며 준공 연도는 2014년 8월 20일입니다. 수도는 지하수 사용하고 있으며 난방은 기름 보일러, 화목 보일러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경계 내에 차량 2대에서 3대 정도 주차하실 수 있으며 입주 시기는 즉시 입주하시거나 입주 시기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지목은 대화답, 형상은 사다리형, 지형은 완경사지, 방위는 주택 본체를 기준으로 북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현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주택으로 올라가는 이 진입로는 모두 국유지 도로입니다. 먼저 주택을 더 짓기 위해 추가로 매매하신 세 번째 필지의 모습입니다.
이 필지는 남쪽과 동쪽으로 모두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필지는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좋으며 남쪽과 동쪽으로 두 개의 도로를 접하고 있고 평탄하게 땅고르기가 되어 있어서 추후 건축을 하시거나 현재처럼 텃밭으로 활용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평탄한 땅도 해당 주택의 경계에 포함되는 곳으로 현재는 현 주인분께서 텃밭으로 활용 중이십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계곡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필지 역시 남쪽으로 도로 국유지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정원 등이 위치해 있는 첫 번째 필지의 모습입니다. 아래쪽으로 튼튼하게 석축 공사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필지 경계로는 사철나무의 생울타리로 경계 구분 잘 되어 있습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부는 폭이 넓고 포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승용차 기준 2대에서 3대 정도 충분히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겨울이지만 아름답게 꾸며놓은 정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 정성과 시간을 들여 아름답게 이 정원을 꾸며오셨다고 합니다. 정원은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로 아주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다용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창고 안쪽의 모습이고요. 바닥, 난방도 모두 완료되어 있습니다. 통에 들어가시면 앞쪽으로 네 칸의 신발장 빌트인되어 있으며 기역자형으로 꺾어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현관과 거실 사이에는 3중 미닫이 중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안 수납 공간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은 거실을 기준으로 두 개의 방과 화장실, 주방으로 구성됩니다.